리콤, 와, 짜잔! 포즈를 할 수가 있어. 얘네들이 약간 다 개그캐여가지고, 예, 꽤나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요 친구는 무조건 스카우터를 끼워야 되네요. 골드는 스카우터 없다! 그래, 얘는 귀가 없잖아. 다섯 명 딱 모아놓고 파이팅 포즈 했을 때 얼마나 귀여울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? 예, 웃음이 나오죠. 드래곤볼 SHF 또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뭐 나메크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뭐 볼 수가 있겠네요. 비뉴 특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오반까지도 준비를 해봤어요. 아니, 비뉴 특전들 진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? 드래곤볼 캐릭터들을 이게 뭐 쫙 이렇게 인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얘네들 사실 없거든요. 근데 최소 10만원 한 채당, 비싼 거는 뭐 20만원씩 네, 뭐 거래가 되는 이런 친구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최소 50만원, 최대한 8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뭐 한 중간 정도 선에서 구했던 것 같고요. 가장 최장신과 최단신인 바타와 굴드, 기뉴 다음으로는 조금 이렇게 전투력을 많이 보여줬었던 리쿵, 그리고 네, 뭐 대장이죠. 프리저의 뭐 이어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기뉴. 제일 존재감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네, 그래도 붉은 마그마 지스까지 다섯 명 딱 모아놓고 파이팅 포즈 했을 때 얼마나 귀여울지 또 기대가 됐는데요.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가장 장신 바타와 가장 단신 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프리저의 가장 뭐 충직한 부하, 물론 자본과 도도리아가 있지만 굴드 빼고는 다 전투력이 높은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막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얘네가 막 온다고 했을 때 막 베지터가 막 벌벌 떨잖아요. 아, 굴드 진짜 귀여운데. 굴드는 보니까 예, 스태츄예요. 이렇게 약간 액션 피규어가 아니고 고개도 거의 네, 뭐 움직임이 조금 있을 정도의 까만색 바탕의 전투복을 입은 굴드고요. 네, 눈이 가운데 뿐만 아니라 양쪽에도 달려있는 4개 요 친구죠. 뭐 능력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염동력? 물건들로 공격하기도 하고 시간을 멈추는 네, 그런 능력도 있고 이렇게 약간 묶는 그런 무슨 사슬 능력? 그런 것들도 있었던 친구인데 사실 뭐 크리링이 얘기하죠. 아니 저렇게 전투력이 떨어지는데 기가 약한데 쟤는 왜 저기에 껴있지?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숨을 참아야 그 멈춰져가지고 숨 못 참고 생각보다 손오반과 크리링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고전을 했고 결국은 베지터에게 일격을 당했던 그런 캐릭터 되겠습니다. 손 파츠가 이렇게 한 쌍이 더 들어가 있는데 뭐 손이라기보다 거의 팔 파츠네요. 요렇게 하면 네 왼팔만 바꿨을 때는 요런 느낌, 오른팔까지 바뀌었을 때는 요런 느낌. 이어서 바타입니다. 푸른색의 허리케인이었나요? 우주 최강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바타고요. 아마 실제 크기는 한 3m 정도 되는 친구로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2m 한 30 정도 되는 리쿤보다도 꽤나 큰 친구거든요. 얼굴로 봤을 때는 그냥 일개 졸개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투력은 그래도 한 5-6만 정도 됐었던. 근데 이제 그 가위바위보에 져가지고 굴드한테 이제 뺏기고 리쿤한테 뺏기면서 바타랑 지스는 뭐 사실 크게 활약을 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손 파츠는 6개 네,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총 3쌍이 더 들어가 있고요. 바타의 얼굴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살짝 씩 웃고 있는 얼굴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뭔가 화가 나 있는 표정까지도 하나 할 수가 있고요. 이 친구는 무조건 스카우터를 끼워야 되네요. 스카우터 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었나 봐요. 골드도 마찬가지. 골드는 스카우터 없다! 나 이제 알았다! 와, 프리저 1당 중에 스카우터 안 찬 친구 아닌가? 그래, 얘는 귀가 없잖아. 바타는 또 이런 식으로 스카우터를 또 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둘, 넷, 여섯. 육성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드래곤볼을 못 찾게 하려고 베지터가 1성구인가 4성구를 던졌단 말이에요. 이 이제 우주 최강의 스피드 뭐 하나는 이제 해야 되니까 얘가 가져와 그냥 되게 쉽게 딱 가져왔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트리링이랑 손오반한테 그거 파괴시키라 그래가지고 그거 파괴시키려고 딱 했는데 굴드가 딱 시간을 멈춰가지고 그걸 또 빼왔거든요. 이 두 명의 활약은 그 정도였는데 조금은 생뚱맞게 육성구를 넣어줬습니다. 자, 다음은 푸른색의 허리케인과 우정을 나눴던 네, 붉은색의 마그마 지스입니다. 이걸 보시면은
이렇게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녹색 가방이 프리저가 그 주문한 갖고 오라고 했던 그 스카우터를 가방에 넣어왔었던 기억이 있고요. 이 친구도 참 활약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았었습니다. 이 또 지스는 머리가 또 엄청 많이 이렇게 길렀었던 기억이 또 있네요. 약간 라데츠가 그쵸 머리 길었었던 그런 느낌처럼 지스가 이렇게 하고 있고 역시나 녹색 스카우터를 하고 있고요. 얼굴 표정 파츠가 3개가 더 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씩 웃는 표정 외에 입을 막 벌리고 있는 거 또 입을 3개 다 벌리고 있네요. 근데 표정이 각기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손 파츠가 또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데 총 9개의 손 파츠가 추가합니다. 그러니까 손 파츠는 무려 11개나 들어가 있어요. 요거 가방인데 아 요 스카우터 가방 요거는 보면은 네 그냥 통짜입니다. 안에 딱 열어서 딱 스카우터 나왔으면은 소름 끼쳤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지스가 그래도 뭐 이렇게 기술들을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수감처럼 채워주고 그 위에 이 이펙트 파츠를 하나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.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토스를 네 하는 느낌 이렇게 딱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성구가 들어있네요. 포징을 했을 때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어깨 파츠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고 뒤에 네 이렇게 공중에 뭐 띄울 수 있게 들어가 있는 갑옷 등 파츠가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특이한 거는 못돼 보이는 손오공의 얼굴이에요. 스카우터를 착용하고 아주 못돼 보이죠. 요게 기뉴가 체인지를 했을 때 그 추가 파츠가 기뉴한테 들어가 있지 않고 지스에다가 또 이렇게 인질로 넣어줬습니다. 기뉴가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지스나 이제 다른 애들한테 이걸 이렇게 조금 네, 분배해서 풀세트를 모아주십사 뭐 요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? 자 이어서 리쿰입니다. 기뉴와 함께 뭐 분량이 많았던 롤이 많았던 친구고요. 뒤에 이렇게 보시면 기뉴의 개구리가 여기에 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. 그리고 아 기뉴 헤드도 하나 더 들었네요. 그냥 어차피 다 사란 얘기예요. 예. 어떻게 보면은 베지터보다 훨씬 강했던 라메크별로 온 손오공한테 많이 발리는 그런 느낌. 리쿰 와 참 코믹한 캐릭터였습니다. 얘가 막 입에서 막 그런 거 발사하고 그쵸? 기술들을 다양히 썼는데 그런 이펙트 파츠들이 다 보이진 않습니다. 대신에 막 벌리고 있는 입이 또 3개나 더 들어가 있어요. 아주 코믹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, 눈을 오른쪽으로 뜨고 있는 거, 또 눈을 왼쪽으로 뜨고 있는 거. 손은 주먹진 손 한 쌍 외에 둘, 넷, 여섯, 여덟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삼성구가 또 들어가 있고요. 기뉴의 개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를 기뉴한테 안 넣어주고 여기다가 넣어줬어요. 그리고 또 특별 보너스 파츠로 기뉴의 약간 놀란 듯한 느낌. 포즈 한번 해볼까요? 얘 이거 이렇게 하는 포즈 있잖아요. 과연 설 것인가요? 짜잔! 그래도 발목 관절이 꽤나 짱짱해서 좀 됩니다. 이런 느낌. 포즈도 할 수가 있어. 아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미치겠습니다. 얘네들이 약간 다 개그 캐여가지고 예, 꽤나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 기뉴 특전대의 마지막 친구 기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는 참 이 친구가 뭐 처음에는 좀 너무 포스 있고 멋있긴 했지만 좀 야비했습니다. 그쵸? 뭐 전투력으로 따졌을 때는 한 12만 정도? 각성하는 뭐 손오공 정도가 이제 막 18만까지 그 개왕권이라는 반칙을 쓰면서 올라가지만 프리저 이후에 가장 강력한 친구가 전투력 12만의 기뉴입니다. 이게 이제 손오공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 반칙왕을 보고 몸을 바꾸는 체인지라는 기술을 쓰게 되죠. 그 전까지도 원래는 굉장히 강했던 친구로 알고 있고 드래곤볼을 이렇게 7개를 들고 프리저에게 갔었던 그런 친구입니다. 아 역시나 이거 뭐야? 아 지스 새로 나왔다고. 예. 나중에는 둘만 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둘이 화이팅 포즈 하는데 사실 뭐 5명 있을 때도 화이팅 포즈가 그렇게 멋있진 않았지만 줄여가면서 이 화이팅 포즈들을 계속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한번 열어볼게요. 기뉴만 여러분들 이 한정판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가장 저렴합니다. 뭐 좀 저렴하게 미개봉으로 구하면 한 6만원대까지도 구할 수 5-6만원 정도. 이제 얘는 일반판인데 나머지가 다 네 한정판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.
보라색의 징그러운 뇌 형상의 이제 두상이고 양쪽으로 뿔이 나와 있는 기뉴 특전대의 대장 기뉴입니다. 기뉴가 만들어낸 특전대여서 사실 이 기뉴 특전대고 아마 밑에 멤버들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. 다섯 명이 꼭 뭐 정원이어서 뭐 네 명이면 한 명을 꼭 충원해야 되고 이랬었던 건 아니고 자세하게는 뭐 만화책에서 나오진 않으니까요. 자, 이거 외에는 얘는 아예 얼굴 파츠가 세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입을 살짝 이렇게 이하고 있는 네, 인상 쓰고 있는 느낌, 와 하고 있는 느낌, 당황하면서 기술을 쓰는 그런 느낌까지 있고 네, 아까 그 리쿰의 헤드까지 합치면은 풍성한 헤드가 되겠네요. 스카우터를 착용할 수 있는 헤드 파츠는 세 개고 온전한 귀가 양쪽 다 있는 네, 헤드 파츠는 또 하나예요. 그리고 손 파츠는 총 네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서 뭐 특이한 점은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런 손이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. 아, 이게 있어야죠. 얘는 또 가슴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. 어머, 대용근 보소. 보시면은 그쵸,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른쪽 가슴을 이렇게 두드려 깼잖아요.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자해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은 본인의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선호공과 체인지하기 위해서 이런 파츠까지도 들어가 있고요. 사성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니 나메크성의 이 드래곤볼은 이제 이미 다 모으고도 남았습니다. 소원 3개 이룰 수 있어요. 자, 적들만 보여줬으니까 보너스로 요 소노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피콜로 도복 버전의 소노반이고 일전에 그 프리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소노반과 크리린도 다 보여드렸었습니다. 요게 또 귀여운 게 머리 자른 후에 얼굴로 들어가 있는데요. 어린 윤형기 소노반의 얼굴도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. 헤드 파츠가 지금 이렇게 두 개뿐만 아니라 얼굴 파츠가 두 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약간 놀란 얼굴 파츠 하나, 그리고 굉장히 기압을 많이 넣고 있는 얼굴 파츠 하나. 손 파츠 굉장히 귀엽죠?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. 주먹진 손 파츠까지 하면 11개입니다. 그리고 일성구가 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. 드래곤볼 레이더까지 있어요. 요거는 따로 이렇게 꽂는 용도는 아니고 그냥 얹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또 요거를 같이 간 이유는 이렇게 긴 머리로 좀 두고 싶어가지고요. 네. 점점 이 소노반의 성장을 지켜보는 네, 그런 드래곤볼 팬으로서 그때 참 내 자식도 아닌데 굉장히 좀 멋있다. 아,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유전자의 힘은 무섭구나, 초수저, 네, 초사이언 수저까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. 자, 그럼 제가 기뉴 특전대의 공식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데 야, 요렇게 요런 느낌이거든요. 요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손가락 펼친 이게 뭐 기술을 썼나 기뉴가 뭐 그랬는데 보니까 포즈용이네요. 포즈용. 포즈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네. 그거까지 계산을 해서 파츠를 넣어줬습니다. 야, 이게 쉽지 않아요. 굴드가 제일 좋네. 굴드는 팔만 바꾸면 되네. 아, 리쿰 이 다 빠지고 궁뎅이 골 다 보이고 할 때 그게 없네요, 헤드가. 이게 맞는 건가?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해보고 있습니다. 얼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와, 야 이거 근데 혼자 어떻게 세우냐고 이걸. 이게 쓰냐고 이게. 얘는 약간 생활의 달인의 그 탑사키 아저씨가 와야 될 것 같은데. 최대한 비슷하게 해봤습니다. 원작 그 기뉴 특전대 다섯 명의 이 파이팅 포즈랑 뭐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뭔가 기뉴 특전대 다섯 명 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참 또 이런 컬렉팅 네, 중독입니다. 네, 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 이제 소노반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이 외에도 지금 부, 셀, 뭐 인조인간 리뷰가 또 줄 서 있습니다. 한 달에 적어도 하나씩은 꼭 보여드릴 테니까 드래곤볼 우리 팬분들 그리고 또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